식당 앉은 자리에서 주문과 결제까지 하는 테이블 오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야놀자 같은 플랫폼 대기업까지 뛰어들면서 시장의 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윤아 기자입니다. 요즘 직장인 손님이 많은 식당에는 메뉴판 대신 태블릿이 식당마다 놓여 있습니다. 상세 정보를 눌러서 음식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든가. 사실 저는 약간 사장님이나 직원분을 불러서 이것저것 시켜서 뭐 또 추가하고 이런 게 조금 죄송스러워질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더치페이 기능이 있는데 이제 직장에서 뭐 점심 먹거나 할 때는 여기서 그냥 더치페이로 바로바로 결제할 수 있으니까.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 때문에 알바생을 늘렸던 사장님도 한결 여유가 생겼습니다. 인건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도입을 했는데 직접 해보니까 더 도움이 되는 거는 객단가를 높여주는 거. 인터넷 쇼핑몰처럼 상위에 있는 거 먼저 좀 주문을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어떤 상품이나 이런 부분을 주문을 우선적으로 하세요. 국내 식당 가운데 테이블 오더를 도입한 곳은 10% 남짓입니다. 그만큼 성장 여력이 크다는 뜻입니다. 현재 중소 IT 업체인 티오더가 시장 60%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배달의 민족과 토스, 야놀자 등 대기업들이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배민 오더를 다음 주 출시하는 배민은 기존 배민 앱의 포인트를 매장에서도 쓸 수 있게 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연계해 승부를 본다는 전략입니다. 배달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인건비 의존형 산업들이거든요. 자동화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걸 써가지고 인건비를 줄이는 산업 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야놀자는 태블릿 설치 없이 QR코드 등을 활용한 주문 시스템인 야오더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용업자분들께서 뭔가 이제 인프라 구성에 대한 비용 부담이 많이 큰 상황인데 부담 없이 도입이 가능한 공간의 디지털을 위하여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예정이고요. 국내 테이블 오더 시장은 연 1,000억 원 규모. 업계는 중장기적으로는 1조 원, 10배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